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큰 갓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큰 갓버섯은 이제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가을까지 양지 쪽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무리 지어서 솟아납니다.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 버섯을 소똥버섯이라고 하는데, 이유는 이렇게 이제 초원에 잡풀이 없는 산소 주변이나 이렇게 넓은 이런 평지 같은 데에 이 버섯이 나서 자라다가 포자가 풀에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초식 동물이 포자가 묻은 풀을 뜯어먹고 위장까지 그 버섯의 포자가 따라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숙성이 된 후에 초식 동물이 이제 똥을 누면은 떨어진 자리에 이 버섯이 피어나기 때문에 이제 소똥버섯이라고 하는데, 보통 이제 유기물질이 풍부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. 여기도 지금 몇 개가 저 멀리도 보이고 또 저 멀리도 또 있고, 주변에 제가 지금 한 열대 개를 봐두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버섯을 따서 호박잎에다가 싸가지고 호박잎에 싸서 굵은 소금을 뿌리고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은 버섯에서 나온 국물이 아주 담백하고 덜큰하면서 향도 좋고, 또 버섯의 육질은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는 식용버섯이었습니다. 이제 많이 채취했을 때는 말려두고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, 또 끓는 물에 데쳐 건져서 물기를 꼭 짜버리고 애호박과 같이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. 한국농업대학 특용작물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장앤유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버섯 갓의 살은 부드러우나 버섯 줄기는 힘줄이 있어 다소 딱딱하다. 이 버섯은 특히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살짝 구워 먹거나 국물이 잘박잘박하게 양파를 썰어 넣고 국물도 같이 떠먹을 수 있도록 볶아서 밥반찬으로 먹으면 별미이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그래서 적고 있고, 또 음식을 먹고 채했을 때 이 버섯을 호박잎에 싸서 구워 먹으면은 소화가 촉진돼서 체기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. 그러나 날것으로 먹으면은 중독 증상이 일어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. 이제 이 버섯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쌀로 가지고 죽을 끓이다가 이 버섯을 잘게 찢어서 넣어서 쌀죽을 끓여서 드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, 제주도민 분들은 송이, 능이, 표고보다도 오히려 더 이 버섯을 선호할 정도로
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이 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버섯이 있는데 그 버섯을 드신 제주도민 어떤 분은 다시는 이 버섯, 큰 갓버섯조차도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 비슷하게 생긴 버섯을 먹고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. 이제 이 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버섯은 저도 옛날에 버섯을 배우는 초창기에 이 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버섯을 잘못 먹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위에 버섯 윗면은 뭐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버섯 밑면이 버섯 밑면에 이 가시 주름살이 그거는 갈색과 같았습니다. 이제 그 위에 면 비슷한 면만 보고 그 식용버섯인 큰 갓버섯이려니 하고 채취에다가 먹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었고 또 이제 제주도민분들께서 이제 흰큰 갓버섯과 비슷해서 잘못 채취해서 먹고 다시는 큰 갓버섯조차도 쳐다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한 버섯은 흰독큰 갓버섯이라는 버섯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흰독큰 갓버섯은 이 식용 큰 갓버섯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제 이큰 갓버섯에 비해서 흰 독갓버섯의 갓 크기가 조금 작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작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큰 갓버섯도 영양 물질이 풍부한 땅에서 자라는 거는 갓 크기가 아주 크게 자라고 또 영양 물질이 조금 적은 곳에서 자라는 큰 갓버섯은 또 갓의 크기가 작습니다. 그러므로 갓의 크기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제 흰독큰 갓버섯은 이 위에 이뱀 껍질 같은 이 무늬가 없거나 있어도 불규칙하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제 이큰 갓버섯은 지금 이것은 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이제 노화가 돼서 이런데 무늬 형태가 일정하게 나 있습니다.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버섯을 쪼개거나 상처를 내면은 흰독큰 갓버섯의 경우 상처 부위가 적갈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암갈색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식용버섯인 큰 갓버섯은 이 주름 같은 데 상처를 내도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그 유의하셔서 잘 채취를 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큰 갓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